뽀뽀하면서 먹는 거지 꽝꽝. 이번에는 내 엉덩이를 물려고 하느냐? 우리 궁둥이, 우리 궁둥이 맛은 어떤가? 오랜만에 뽀로로 쿡방이라니 정말 설레이는걸. 패티 이제 시작하겠어, 얼른 와. 왔어 왔어, 뽀로로 쿡방이지? 오늘 루피랑 같이 한대. 정말 재밌겠다. 그럼 우리 빨리 소파에 앉아서 보자. 오늘은 무슨 음식을 할까? 글쎄, 정말 기대되는데. 그럼 어디 한번 틀어볼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뽀로로의 쿡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옆에는 정말 정말 귀엽고 착하고 예쁜 저의 친구 루피가 나와있네요. 오늘의 쿡방은 무엇일까요? 루피 맞춰보실래요? 뽀로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이에요? 힌트는 달콤달콤한 음식이에요. 달콤달콤한 것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탕인가? 아닌가요? 비슷해요. 오늘은 태민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봤거든요. 그러면 함께 무엇인지 보실까요? 여기 태윤이가 있네요. 태윤아 안녕. 두리번두리번 거리지만 우리 태민이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짜잔, 이곳입니다 여러분. 바로 솜사탕이에요. 달콤달콤한 솜사탕. 하지만 그냥 솜사탕이 아니라 캐릭터 솜사탕이죠. 태민아, 너는 어떤 솜사탕이 먹고 싶어? 이 오리 솜사탕이 먹고 싶대요. 태민아, 나도 오리 솜사탕이 좋아. 이야, 친구들 여기 보세요. 아저씨가 솜사탕을 만들고 계세요. 오, 오리 솜사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솜사탕을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래요? 빙글빙글 돌리니 점점점점 커지고, 와 구름 같다. 정답은 바로 짜잔, 라이언 솜사탕이래요. 진짜 이 솜사탕이 라이언으로 변할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 설탕을 넣으니 점점 하얀 솜사탕이 노란색 솜사탕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와, 이거는 우리 얼굴보다 훨씬 큰데. 눈썹도 붙이고 눈도 붙이고 코도 붙이니, 우와 귀여운 라이언이다. 그러면 이번엔 태민이의 오리 솜사탕 만드는 것을 볼까요? 오리는 무엇보다도 오리 궁뎅이가 생명입니다. 과연 아저씨는 오리 궁뎅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 정말로 오리 궁뎅이로 변하고 있잖아. 오리 궁둥이, 빵빵한 오리 궁둥이. 정말 오리의 실룩실룩한 엉덩이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아쉬운데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태민아? 아저씨가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걸까요? 혹시 입? 이렇게 만들어주고 딱 붙인 다음에, 입이 너무 큰데? 다 눌러주니 오리 주둥이가 됐네요. 꽉꽉꽉꽉. 그런데 눈이 없다, 꽉꽉. 눈이 없네. 이번에는 뭘 만드시는 걸까요? 모자를 씌워주신대요. 꽉꽉꽉꽉. 그런데 눈이 없다, 꽉꽉. 안녕 오리야, 너 눈은 곧 붙여주실 거야. 꽉꽉. 어잉, 한쪽 보인다, 꽉꽉. 어잉, 두 쪽 다 보인다, 꽉꽉. 완성! 우와 태민아, 이거 봐, 진짜 오리 솜사탕이야. 정말 맛있겠다. 안녕 오리야, 꽉꽉. 태민이 뽀로로 반갑다, 꽉꽉꽉꽉. 태윤아 너도 한번 볼래? 벌써 뽀뽀하고 먹어버렸어. 태윤아 너도 먹어봐. 태윤이는 좀 뭔가 이상한가 봐요.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다. 싫대요 싫대요. 자 태민아 꽉꽉, 나랑 뽀뽀할래, 꽉꽉. 뽀뽀하면서 먹는 거지 꽉꽉. 이번에는 내 엉덩이를 물려고 하느냐? 우리 궁둥이, 우리 궁둥이 맛은 어떤가? 태민아, 우리 궁둥이 맛은 어때? 나도 먹어보고 싶은데 한 입만 주라. 먹어봐야지. 달콤달콤해. 너무 달콤하다. 그런데 오리야 미안해. 너의 입술과 너의 궁뎅이를 우리가 다 뜯어먹고 있다. 괜찮다, 꽉꽉. 솜사탕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다, 꽉꽉꽉꽉. 태민아 내 입이 맛있냐, 꽉꽉. 태민이랑 뽀뽀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꽉꽉꽉꽉. 이번엔 내 궁둥이도 먹어줄래, 꽉꽉. 내 머리도 모자도 먹어도 된다, 꽉꽉. 오리야 너 정말 친절하구나. 우와 정말 맛있다, 오리야 고마워. 친구들, 오늘은 뽀로로의 쿡방에서 달콤달콤한 캐릭터 솜사탕을 먹어봤어요. 만드는 장면까지 보면서 먹으니까 더욱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